드림스퀘어 A동 1210호입니다. 10호 라인 중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시험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, 좌우측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 거울이 있는 좌측이 보면은 여기가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신발, 우산 이런 걸 놓을 수 있고요. 우측은 옷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옷장, 옷이 많네요. 자, 이렇게 옷으로 놓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옷장입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이런 전자레인지라든가 여기는 이제 김치냉장고, 뭐 냉장고겠죠? 냉장고 밑에가 이제 냉동실이 되겠죠.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김치냉장고인가요? 아니고 수납공간이네요. 자, 그리고 화장실 보면 깔끔하게 잘 쓰셨네. 자, 이렇게 세면대, 좌변기, 샤워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정면을 나가면 좌측에 이 주방 용품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 이 식탁과 그리고 저기에 수납장이 있고요. 여기에 침대가 여기에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침대 바깥으로 보면 저렇게 여의도 63빌딩과 그리고 한강이 조망이 됩니다. 한강 조망이 됩니다. 저렇게. 그리고 앞에 TV, 그 다음에 저 옷, 뭐지, 털어주는 건가요? 그거하고 앞에 여기에 세탁기. 세탁기가 있습니다. 세탁기가 여기에 있는데, 원래 세탁기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데, 좀 건조된가 봅니다. 세탁기가 있고, 여기에 건조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여의도가 보입니다. 여의도 야경이 예쁠 겁니다. 그래서 여의도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을 보면 에어컨과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옷을 이게 오브젯이라고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옷을 털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뒤에는 각종 뭐 매트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노량진 드림스퀘어 신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.